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모처럼 날씨가 봄날같이 따뜻하고 화사한 날입니다. 사과나무 전지, 농사 잘 짓는 농장주 특품 사과 생산 비법. 그러니까 군익꿀사과 그린사과원의 임정환 사장님의 그 농사 잘 짓는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 전농가에 쓰면은 톱 쓰는 거는 아주 줄어듭니다. 이런, 요렇게 세밀하게 하는 게 조금 느려요. 편하기는 엄청 편하잖아요. 예. 여기에 계시는 분들, 전지하시는 분들 몇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한 10배는 하겠다 얘기하던데요.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0배까지는 아니고요. 예. 이 장단점이 있는데, 그 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타인들 밭에 가면은 이 전동과일 안 씁니다. 예. 근데 제 밭에 할 때는 전동과일 안 씁니다. 왜죠? 세밀한 걸 못하고, 세밀한 걸 못하기 때문에요. 아하. 저는 전지할 때 정례까지 하기 때문에. 전동전지가 이 4.0mm 규격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드려봤어요. 한번 잘라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느낌을 물어봤죠. 큰 가지를 자르기는 좋지만 장가지를 정리할 때는 오히려 수동가위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네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수동전지가위를 고집하시는 분은 쉽게 바뀌질 않아요. 제가 만난 부계면 일대의 유실수 전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과나무, 복숭나무, 매실나무, 자두나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분들께 물어봤더니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전동전지가위를 쓰는 것과 수동전지가위를 쓰는 것은 일하는 양에서 최소한 3배에서 10배까지 차이 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명이 가지고 하루에 자를 수 있는 걸 만약에 3마디라면은 그 수동가위로 세 마디를 자른다면 전동전지가위로 가면 15마디에서 30마디까지 자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임 사장님께서는 이 전동전지가위가 손에 익지 않아서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4.0mm를 주니까 4.0mm 솔직히 무겁거든요. 1.35kg 나거든요. 그렇지만 2.5mm를 드렸다면 2.5mm 1kg가 안 나가요. 950g 정도밖에 안 나고 이게 더 빠릅니다. 가벼워요. 그래서 이 느낌 자체가 틀리거든요. 만약에 2.5mm 전동가위를 줬다면 만약에 답변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임 사장님이 꿀사과 재배 방법, 꿀사과를 위한 전지 방법, 생활 노하우를 저와 임 사장님과 생활 대화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가시죠. 정례는 뭘 정례라고 하죠? 인자. 불필요한 꽃눈 따주는 게 이게 정례. 불필요한 꽃눈도 같이 따줄 때는 예. 전동전지가위가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 예. 이런 가지는 나가야 됩니다만 끝에 꽃눈이 좋기 때문에 놔두겠습니다. 아, 꽃눈이 좋으면 잘라야 되는 것도 안 자르고 이렇게 원래 수확을 하고 예. 정리를 할 수가 있다. 너무 굵게 되면은 이게 목대가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진 않나요? 뭐가 벌어져요? 목대가 여러 톱으로 비면 그대로 유지되는데 예. 꽉 함 찝히면서 이렇게 찌그러지진 않나요? 예, 그런 현상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예. 예.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저도 그게 평소에 좀 궁금했습니다. 예. 사장님은 과수원이 몇 평 정도 되나요? 예, 뭐 제가 한 6,000평 정도 농사 짓고 있습니다. 다 밭이죠? 예, 사과밭입니다. 아, 그러면 그 몇 괴짝 정도로 나오지요? 1년에? 1년에 한 2,000상자에서 2,500상자 수확합니다. 여름 사과하고 보사하고 합쳤어요. 2,500상자? 예. 그러면 한 상자에 얼마씩 하죠? 한 상자요? 원래 뭐 보사 같은 경우는 한 상자에 72,5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7만원, 27이 14, 1억 4천, 1억 5천이네요? 예, 여름 사과도 뭐 한 5천만원 했고요. 2억 정도를 수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아유, 뭐, 저 한번 나가야 되겠습니다. 서민갑부에.
에이, 도적 지혜입니다. 도적 지혜. 아니. 이렇게 이제 긴 가지 줄여야 되겠는데, 덜 세력이 덜 반발하게 줄이려면 여기가 연차 변환부가 되는데요. 연차 변환부. 예. 여기 주름이 있고 여기가 꽃 입눈이 작기 때문에 여기를 줄이면은 반발을 적게 합니다. 아하. 그럼 꽃눈은 여기에 두고, 예, 끝은 여기에 잘라줌으로써, 예, 이 나무가, 예, 여기 입눈이 작기 때문에 막 쭉쭉 뻗어오르는, 예, 도장기를 갖다 줄일 수 있다. 세력이 약한 가지가 생깁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는 연차 변환 부분을 잘라준다. 예. 아, 이런 게 연차 변환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해가 바뀔 때 주름 젖는 거. 예. 고기를 잘라줌으로써, 예, 도장지의 세력을 갖다가 완화시켜준다. 반발은 적게 한다. 이거는 제거해야 됩니다. 세력지라서 제거를. 예, 보이죠? 예, 이제, 예, 눈에 들어옵니다. 예. 전체 원줄기에 3분의 1이 넘는 굵기는, 예, 세력지로 잘라준다. 아니, 아까는 못 잘랐대. 세력지를 안 잘라주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죠? 세력지 안 잘라주면은 정부 의사성에서 의해서 나무는 전부 세력을 그쪽으로 보내서 다른 가지나 윗부분이 점점 쇠락해집니다. 아, 예. 정부 의사성과 하지 의사성. 예. 그래, 밑에 가지가 초반에는 정부로 우까지가 커지지만 나중에 가면 결국은 밑방이 굵어지는 그런 하부 우수성 때문에 이게 안 잘라주면은 수영을 다 버린다. 가는 이 많이 달리는 걸 말하는 거. 그렇지. 굵은 거. 굵으면서 여기 굵어 쭉쭉 뻗어가지고 가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셀이 강한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이런 거 놔두는데. 이거는 이제 주관을 교차하겠습니다. 아, 주관을 왜 교차하는 거죠? 이게 더 좋고 예쁘니까. 아, 주관을 교체. 이제 이게 이제 주관으로 바뀐 거죠. 아, 예, 예. 예, 오늘의 사과나무, 살아있는 사과나무 농장에서 생생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